사실 우리 몸은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 힌트를 주거든요. 우리 신체 변화를 통해 혈압 상태를 가늠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흰머리를 살펴보는 겁니다. 흰머리로 혈압 상태를 알수 있다? 근데 원장님 머리에도 이 흰머리가 좀 있으신데 네, 그렇죠. 혹시 원장님도 고혈압이신가요? 아, 저는 고혈압은 아니고요. 이거는 바로 이제 노화로 인한 흰머리고요. 이 노화로 인한 흰머리는 제 머리처럼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분산돼 있잖아요. 이것과는 달리 이 옆머리 특정 부위에 흰머리가 갑자기 우후죽순 생긴다면 고혈압을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. 노화로 인한 흰머리는 전체적으로 분산돼 있는 반면 고혈압을 알 수 있는 흰머리는 옆머리에 우후죽순 모여서 난다는 것. 이 옆머리를 보시게 되면 이 광대뼈에서 귀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지점 위에 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혈자리가 있는데요. 상관열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. 화가 자주 나서 열받고 결국 혈압이 치솟게 되면 이 상관열 부근인 이 옆머리에 희게 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혈압이 높아지면 모세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모낭 속 영양 공급이 차단되는 등 이때 멜라닌 세포의 기능까지 떨어져 피부층이 얇은 옆머리에 갑작스런 흰머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. 때문에 광대뼈에서 귀 중간 지점에 있는 옆머리에 흰머리가 열 가닥 이상 우후죽순 생겼다면 혈압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.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또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입니다. 코피가 고혈압의 징후일 수 있다? 이렇게 코를 직접 후비게 되면 당연히 코피가 나겠죠. 이 경우는 이 비강 전체에서 앞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거고요.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코피가 나고 쉽게 멈추지 않는다면 이 고혈압 때문에 코 점막의 혈관이 파열돼서 이 비강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. 실제 이유 없이 코피를 흘릴 경우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했는데 고혈압 환자가 코피가 날 경우 지혈이 쉽지 않아 과다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.